짱아이,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어버이가 없다고. 아버지 안 계시냐? 자, 오늘 어버이날 은혜 감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낳아주시느고, 길러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의 사연은 미리 이제 저희가 최인아 동탄 카카오 스크린 TV님께서 어제 저는 골프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 혈압이 저혈압, 자동 혈압기로 안 재지는 정도. 병원 가면 펌프 같은 수동 혈압기로 재야 해요. 정상 혈압이 80에서 120인데 저는 40에서 80. 골프 연습을 못해요. 10개만 치면 핑 돌아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 그러시고 스쿼트 50개 하다가 핑 돌아서 쓰러지고 라운딩 가면 16번 홀쯤 핑 돌아요. 세컨 치고 항상 카트 타야 해요. 그래서 캐디님께 10,000원 주고 시작 카트 잘 태워달라고. 사람들이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골프 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속았어요라는 연습을 못하는 체력, 이게 제 고민입니다. 가족 모두 저혈압 심해요. 친정엄마도 자동 혈압기로 혈압이 안 재져요. 가족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골미사님께 뭐 여기에 댓글로 올립니다 하고 이제 고민거리를 서로 얘기해오셨어요. 체력을, 기초 체력을 좀 키워야 되나? 저런 분들. 근데 저게 가족력이고 유전적이면 힘들지 않나? 체력을 키워야 되나? 어떻게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니가 아프니까. 아니, 저희 대풍님께서 그 많이 내려가면 45까지 내려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을 치고 있어요. 대풍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법이 없어. 근데 라운딩 갈 때 어지럽거나 이쪽에 와서 얘기하세요. 아니, 얼굴 라운딩 갈 때 어지럽고 마스크 끼고 힘들고 하면은 소금 일단 소금을 가서 얘기해. 가서 야, 그거는 백값다. 미친 말고 가서 얘기해. 먹으면 되고 중간중간에 사탕, 초콜릿 먹어주면 되고 혈압이 나는 것도? 혈압 때문에 그런 거는 소금을 먹어주면 제일 좋아. 쓰러질 정도 되고 힘이 없어가 넘어질 때는 좀, 이건 대학병원 선생님이 나한테 처방해준 얘기야. 자, 대학병원 선생님께서 대풍님한테 처방해준 건 소금? 소금을 한 줌 먹어. 소금을 한 줌 좀 드시면 좋답니다. 저혈압인 게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죠? 맞나요? 대통령 맞나요? 심장하고 약 상관이 없대요. 소금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소금이 정말 우리 인체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그 굉장히 비싼 소금도 있더라. 그냥 일반 소금 먹으면 되고. 일반 소금? 구운 소금은 안 돼요. 그런 거 더 좋지. 구운 소금 더 좋으니까 구운 소금 조금씩 들어가서 이렇게 먹으면 좋답니다. 라운딩 가서 막 쓰러질 정도면 좀 힘들긴 하시겠다. 금시 더블 보기. 진짜 힘드시고. 혈당이 사탕이지. 혈압하고 상관없지. 소금 먹는 게 최고야. 소금. 자, 오늘의 소금. 소금 먹고. 소금 좀 좋은 걸로 늘 가져가셔가지고 좀 힘들 때는 소금을 조금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저희 권리사 TV에도 저혈당 분이, 저혈당 맞나? 저혈압 분이 한 분 계세요. 골골대풍이라고. 심장 펌프질에서 약한 거는 굳이 아니라고 대풍님이 얘기하시네요. 그 사람마다 틀린 거 수도 있어요. 당연하시고. 한 번에 자다가 일어나는데 툭 일어나니까 툭 쓰러지고. 대풍님이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툭 쓰러지고. 일어났는데 툭 쓰러지고 이런 적이 있대요. 툭 쓰러지고 어딜라 그러냐 쓰러지고. 그래, 아 이건 뭐지? 죽나? 오늘 소리 좋은데? 근데 한 20분 30분 있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시더라고. 야, 근데 진짜 이거는 혈압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치? 그렇게 하다 우리 잘못될 수도 있어?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나는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해야 돼. 이,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무조건 조심해야 돼. 앉았다 일어날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된답니다. 세이나님! 지금까지 세이나님 사연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요. 어이야 제발. 제가 편집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결론은 약간 기초 체력을 키우시고 소금 항상 들고 다니세요. 소금. 자, 저혈압이라나? 저혈당! 저혈당 건너가라! 그 골미사 TV 중에도 골골 대풍님이 한 분 계셔요. 그냥 병,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떨어질 때 본인도 45까지 내려간대요. 맞나요? 네. 45까지 내려가시는 저혈압을 가지신 분 계신데요.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으로 소금을 조금씩 들고 다니면서 쓰러질 기미가 있다든지 힘들 때 소금을 조금씩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은 병원 가도 특별한 약이 없어요. 아, 저혈압은 병원 가도 특별한 약이 없대요. 우리 언니도 하기야 저혈압이긴 하다. 저혈압은 조심하셔야 돼. 떨어져도 소금 먹지 다른 큰 방법. 소금 먹는 게 가장 뭐 다른 방법이 크게 없대요. 빈혈은 또 빈혈약 같은 거는 또 꾸준하게 드셔주셔야겠죠. 맞아요. 저혈압은 약이 없답니다. 아유 참 안타깝다 그죠. 필드도 살랑살랑 이제 뭐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몸을 최대한 아끼는 수밖에 없네. 제이나. 야 들어간다 이거. 들어갔다. 야 나이스. 들어간다 했지. 너 내가 말을 안 해. 너무 놀랬다 얘가. 기계 못 하나까. 애가 지금 놀랬다. 애 놀랬다. 어떻게 아니 조금 이따 나올 수도 있지. 기다려봐. 아, 애가 지금 놀랬어. 야, 이거 기계가 놀랬어.